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2장 3절. 사람들 중에는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자신들이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융통성 있고 지혜로운 처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마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허망한 생각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뿌리째 뽑혀버린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의 뿌리는 더욱더 견고하고 깊이 박힌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의인을 돌보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의인은 점점 더 그 위치가 견고해지고 아무도 그를 흔들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러한 사람은 환난의 바람이 불거나 시련의 홍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했다. 의인은 그 뿌리를 생명의 강인 하나님께 뻗치고 있어서 시련의 가뭄이나 더위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가뭄 속에서도 잎이 푸르며 청정하고 항상 필요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우리가 허망한 생각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